정부가 1000억 원 규모의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선정 방식을 돌연 바꿔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공모 대신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입지를 정한다는 건데 벌써부터 공정성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김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11개 자치단체들의 철도박물관 유치전이 한창이던 지난 18일 김성재 의왕시장이 철도박물관 신설 대신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국토부에서 조언받았다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기존의 철도박물관을 확장하는 어느 시도 갖고 있지 않는 철도박물관을 갖고 있으니까는 팁을 준다면은 그걸 한번 잘 활용하는 방안을.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돌연 입지 선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공모를 통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입지를 자체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세 군데에서 치열하다 보니까 너무 갈등을 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올해 안에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일 뿐 언제 선정할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60만 명의 서명까지 받아가면서 공모를 준비했던 청주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적극적인 유치 활동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서 섬세한 방법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영남권 신공항 사태처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기존 시설 리모델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잘못하면 불신이 더 가중될 수 있고 명확히 평가에 대한 절차라든가 기준. 세부적인 평가 기준도 추진 일정도 확정된 건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처럼 불투명한 행정을 반복한다면 누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